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자, 말을 한다는 것 또는 글을 쓴다는 것.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악한 글을 써요.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요. 선한 글을 써요. 그러니까 말은 험한데 마음은 착하다. 거짓말입니다. 글은 잔인한데 마음은 선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전광훈 집단이 어떤 행동,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댓글 달지 말라고. 아니, 댓글을 달아주면 저에게 도움될 거 아니겠어요?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악한 것들을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열이 나요. 열이 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이 담긴 글을 쓰게 되고 분이 담긴 말을 하게 돼요. 그럼 본인 영혼이 망가져요. 저는 영혼을 보살피는 목자로서 제가 다루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글 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전광훈 광신도들은 악한 열매이죠. 왜냐? 너무 욕이 많아요. 너무 악한 내용들, 악담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이 아니에요. 글만이 아니에요. 행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6일 날 전광훈 집회에서도 또다시 악한 열매가 맺어졌더라고요. 이동호 회장님이 커뮤니티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리셨어요. 23년 6월 6일 오후 3시경 동합연세점 전광훈 집단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의 말이 왜 수시로 바뀌냐는 말 한마디 했다고 전광훈 광신도들이 무차별 사람을 폭행하여 70대 남자가 고관절 4군데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전광훈 씨한테 욕한 게 아니죠? 전광훈 씨에게 돌 던진 게 아니죠? 물어본 거잖아요. 왜 말을 수시로 바꾸느냐? 그러면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무차별로 폭행을 가해버린 거예요. 전체 사주에 피해를 입히게 만든 거예요. 폭행을 일삼고 이런 일을 행하는 집단이 애국하는 집단입니까?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종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합니다. 6월 6일 피해자를 집회 현장에서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사람은 자수하여 광명찾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수하는 것과 검거되는 것은 형사처벌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검거되면 절대 선처 없습니다. 6월 6일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작극이라며 전광훈 집단이 변명한다고 하는데 자작극이라면 가해자가 숨어서 그런 변명하지 말고 떳떳이 나와서 자작극이라고 밝히기 바랍니다. 자작극으로 스스로 고관절 4군데 골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광훈 집단의 변명이 참으로 말도 안 되고 한심합니다. 인상착의가 올라가 있어요. 23년 6월 6일 폭행 가해자 전광훈 광신도 인상착의 1. 남자키 160cm 정도로 가해자 나이는 60대로 보이며 체구가 단단하고 얼굴은 아래위로 길쭉한 편이며 험상 굳고 눈매가 날카로운 편, 안경 안 씀, 위에 주로 티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집회 현장에서 자주 입는다고 함. 2. 폭행 기점 23년 6월 6일 오후 3시경 동아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30m 지정. 3. 사건 경위. 23년 6월 6일 대구에 있는 친구가 전광훈 집단 집회에 자꾸 오라고 하여 전광훈 집회에 참여하신 70세 분이 오후 3시경 전광훈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광신도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관절 4군데 이상의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당해 현재 양천구 모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전광훈 반대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가 하도 전광훈 집회에 참석하자고 요청을 해서 친구 따라서 전광훈 집회에 참석을 했고 궁금하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했던 이유 하나 때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전광훈 집회 현장에서 전광훈 집단의 말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 한마디를 하자 갑자기 폭행했다고 함. 전광훈 집회에 참여했다가 황망한 피해를 당하신 이분을 위해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무한전파를 부탁드리고 전광훈 지지자들은 가해자가 매번 전광훈 집회에 참여하는 자여서 서로 알듯도 한데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니 자수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폭행을 행한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숨겨두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회장님이 정확하게 이 글을 올리셨는데 자수를 하면은 형벌이 가벼워요. 근데 검거가 되면은 형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검거가 되는 것보다는 자수를 해서 형벌을 가볍게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광훈 따르는 추종자들은 좀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자체라면 마음이 부드워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이 마음에서 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입으로 또 글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 속에 빠져들었는지 가스라이팅 돼서 영혼이 망가져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여러분 영혼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서 속히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그다음에 피의자가 골절로 인해서 4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속이 회복되도록 또한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